농강. 오늘은 전 4강으로서 대승 기실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승 기실론은 이제 친숙하지요?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이 대승 기실론에 대한 그 이제 주석을 하셨거든요. 소라고 그러죠. 대승 기실론. 소.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승 기실론에 대해서는 이제 친숙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 비바사론을 강의했고 또 구사론을 강의했고 삽대승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쌓이고 밑받침이 되어서 대승 기실론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떤 그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대승 기실론만 그냥 뭐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이전에 그런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이 있어야 이런 기실론을 이해하는 데 좀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Reconstruct the Sanskrit title. Mahayana Shraddha Pada Sastra. Chinese, 대승기실론. Is a text of Mahayana Buddhism. Though attributed to the Indian master Ashvagosa. No Sanskrit version of it exists and it is now widely regarded by scholars as a Chinese composition.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깨달아. 대승 기신이라는 게 뭐예요? 대승. 대승 기실론. 대승은 마헤나죠. 마헤나. 기신. 기신이라는 건 이제 신심을 내라 이거예요. 신심을 내는 어떤 논문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논.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깨달음.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이거는 대승 불교에 대한 논서인데 그렇다 해서 그 이전에 어떤 그 상자부의 논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마해나 대승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데 원래 그 이제 그 산스크리트 본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도에서 이게 지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산스크리트로 이제 이름을 붙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대승기론, 대승불교의 이제 경전인데 비록 인도의 거장 아시바 고사 마명이죠 마명, 마명 유명한 분이죠. 부다 짜리따를 이제 지으시고 부다 짜리따란 게 있죠. 부다 불소행창이라고 그러지. 불소행창. 부다 짜리따. 부처님 정기지 말하자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고 시인이고 말이야. 유명한 분이죠. 아시바고사 마명이 지었다고 하지만 산스크리트 버전은 존재하지 않다. 산스크리트 번본은 없다. 이게 번본. 번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모든 불교 경전이 소각되고 뭐 없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디건가는 쪼가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게 인도에서는 전혀 뭐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산스크리트 본이. 어지간한 뭐 금강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다 어디 있다고 이게. 근데 이게 없어. 산스크리트 본이 전혀. 그래서 현재 학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중국에서 지어진 거다. 중국에서 아시바 고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사실 중국에서 이제 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경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부 불설, 응?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해가지고 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위경이죠 위경. 위경이 있고 또 의심되는 경, 의경이 있고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한 인도 산스크리트 본이 이제 한역이 많이 됐지만은 이 대승 기실론이 이제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본은 이제 없다. 뭐 이런 얘기고. Origin and translation. While the text i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Ashvaghosa, no Sanskrit version of the text is extant. The two earliest existing versions are written in Chinese and contemporary scholars widely accept the theory that the text is Chinese composition. 그러니까 텍스트는 전통적으로 아시바고사 마명에 기인하지만 마명이 지었다고 하지만 텍스트의 그 대승 기실론의 산스크리트어 버전이 존재하지 않다. 예, 현존하는 두 개의 초기 버전은 중국어로 이제 작성이 되었고 저술이 되었고 현대학자들은 텍스트가 중국어 구성이라는 이론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however, D.T. Sujik accepted its Indian Sanskrit origin while acknowledging that it was unlikely the historical Ashvaghosa was the author and that was, it was more likely that the attribution to Ashvaghosa was an honorific affiliation due to profundity of the treatise. Suzuki saw the Okinawa phase as being inspired by the same spirit as the Lankavatara. 능가경을 랑카와타라고 그러네. 아바탐사카음경, the Mahayana Pali Nirvana, 열반경, Sutras, and regarded its identification as a Chinese text as not well grounded. Suzuki's views were written before modern computer-assisted analysis could be undertaken by scholars. 그러니까 닥터 스즈키라고 하면 유명한 분이거든. 일본 학자인데 이분은 영어로 불교 경전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뭐 금강경이라든지 여러 그 대신 기술론도 번역을 했죠. 영어로 영역을 했지. 영역 말하자면 그 서양에 특히 미국의 대승 불교를 전적을 영역해서 이제 소개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한 학자죠. 뭐 선에 대해서도 번역을 했고 인도 영역을 했고 인도의 산스크리트 기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아시바고사가 저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것은 산스크리트 본이 있다. 인도의 아시바고사. 인도에서 누군가 지었는데 마명 것은 가능성이 좀 낮기는 낮다. 뭐 이런 얘기고 대한 기속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시바고사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그 아시바고사가 지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랑카와타라 능가경이라든지 아바탐사카 그 다음에 열반경 경전과 같이 동일한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론 뭐 지어졌다고 그러지만은 능가경이라든지 아와담사카 화음경이라든지 또 대승 열반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그 동일한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Paramatta was traditionally thought to have translated the text in 6th century. Seen 553. However, many modern scholars now opine that it was actually composed by Paramatta. Or one of his students. King remarks that although Paramatta undoubtedly was among the most prolific translators of Sanskrit texts into Chinese, he may have originated, not translated, the East Asian Yogacara
text of the Buddha Nietzsche three times, as well as the awakening phase. Are the expert dispute that it has anything to do at all with Paramatta? A later translation or re-edited version was attributed to the Khotanese monk, 식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마타 진제 번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파라마타는 진제는 전통적으로 6세기에 텍스트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대승기실론을. 그러나 현재 많은 현대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실제로 파라마타나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지은 것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산스크리트 본으로 저작은 안 했지만은 중국에 와 있던 진제나 그 제자들이 이걸 지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고, 또 킹이라는 학자는 파라마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중국으로 번역한 사람 중 가장 많이 번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그가 번역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불성론의 동아시아 요가차라 텍스트를 창시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각성,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이 파라마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뭐 학자들의 이제 견해 차이죠. 나중에 번역되거나 재편집된 버전은 호타노 승려, 식사난다가 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마타 진제는 6세기에 이제 번역을 했고, 식사난다, 실천한다는 7세기에 이제 번역을 했죠. 재편집됐죠. 호탄이라는 게 있죠. 호탄. 우전이라고도 하고. 저 사막지대. 타클라마칸 사막에. 그래서 대승기실론은 이제 대승불교의 논서이죠. 줄여서 이제 기실론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승기실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대승, 큰 수레 또는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또는 일으키기 위한 논서이다. 그러니까 이 기실론이 이제 뜨는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게 뭐 인도에서 저작이 됐건 중국에서 됐건 간에 그 내용이 진짜 이게 엄청나거든. 그래서 이제 대승 기실론, 기실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기실론은 전통적으로 인도의 마명보살, 아시바 고사가 기원을 2세기에 저술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저자와 성립 시기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무조건 이거는 옛날에 뭐 마명보살이 아시바 고사가 지었다고 하지만은, 현대 이제 특히나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분석. 아주 이걸 고증을 하고 말이지. 이걸 하거든요,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내용은 훌륭하고 뭐 대단하지만은 이거는 산스크리트 원본이나 티베트 역본이, 왜냐하면 거의 그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티베트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티베트에도. 오직 중국 양나라 진제와 당나라 때 실천한다의 이종의 한역본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승 기실론이 인도에서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이 너무 이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 기술론은 이제 내용을 본다면 서분, 서분이라는 건 이제 서론을 얘기하는 거, 정정분, 본론, 유통분,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논의 본분인 정정분은 다시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권수이익분의 5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이제 일심, 원마인드, 일심 이문 투 아스펙트 3대 서 3 그레이트니스, 그 다음에 사심 4 페이스 5 5 팩티스로 요약된다.
대승기술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 있어서 여러 교리 사상을 받아들여 작은 책 속에 대승불교의 진술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을 위한 동아시아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우리 그 불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 이 대승 기실론은 인도에서 뭐 산스크리트로 지어졌든 안 지었든 간에 중국에서 저작이 됐든 간에 내용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응? 예. 그리고 기실론, 대승 기실론이 대승 불교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대승 기실론에 대한 역대 주석서는 30종이나 돼, 30종. 이 중에서 수나라 해원, 대승 기실론 의소란 게, 대승 기실론 의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대사가 기실론 소란 게 있고. 또 당나라 법장이 대승 기실론 의기란 게 있거든요. 이걸 기실론 삼소라고 그래요, 기실론 삼소. 대승 기실론에 대한 이제 해석이지, 해석, 주석. 이 삼서를 또 다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이 세 분들의 또 견해가 조금씩 다르니까. 기실론 삼서를 비롯한 대사수의 주석서는 이걸 이제 구역이라고 그래요, 구역. 진제의 한역본에 대한 파라마타, 진제 스님이 번역한 대승 기실론의 기실론을 저본으로 해서 이제 이걸 주석을 단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들 중 명나라 시대의 주석서로는 감산 덕청이라는 스님이 이제 대승 기실론 직해란 걸 이제 또 했고 주석을 달았고, 그리고 이제 실찬한다 스님의 그 한역본을 가지고 명나라 지욱이라는 스님이 대승 기실론 열망소란 것이 이제 유일하다. 그러면 대승 기실론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려면 이런 걸 다 읽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또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서양의 뭐 불자들이라든지 불교학자들은 또 이런 이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 말이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삼소 중에 그 파라마타 진제 스님이 번역했던 대승 기술론에 대한 그 삼소 가운데 이제 원효 스님이 지은 기실론 소, 이걸 해동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효 스님의 대승 기실론 소, 이것을 또 우리가 읽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승 불교가 뭐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그 불교 말하자면은 뭐 중간 유식에 대한 이론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승 기실론 4강을 이제 기실론까지 했는데, 대비바사론, 구사론, 섭대승론, 기실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상잡으로부터 대승까지의 어떤 그 불교 이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주막 한 상격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간 유식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인트로덕션 아웃라인을 이제 한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래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우리 동아시아 불교, 특히 한국 불교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부디스트 스타티스 불교학, 또 부디즘 인 잉글리시 영어로 우리는 이제 불교를 해야 된다. 앞으로 세대는, 앞으로 이 세대들은 이 영어로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뭘 좋은 논문을 쓰고 뭐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이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옛날에 원효 스님 시대는 한문이면 돼서, 한문이면 말을 중국말 몰라도 한문으로 전부 통하니까. 지금은 영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참 이게 뭐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뭐 학자라든지 또 불교 포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것은 좀 알아야 이게 포교화되고 우리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런 그 영어로 된 정보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제 감을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그 세계 불교학회가 주관하는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그 온 학자들이 한 350명이 전부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걸 요즘은 이제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것이지만 하나하나 불교 영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 기실론을 이제 강의를 했고 여기 이제 좀 더 나가면 대승 기실론 소 원효 스님께서 그 주석을 단 대승 기실론 소를 또 영어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든지 어디 외국에 어디 가서 또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한국 불교를 갖다가 이제 세계를 또 알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승 기실론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주 뭐 딱딱한 그런 강의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